안녕하세요. 저는 홍매. 안녕하세요. 박홍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쥐생각하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생각해주는 척 혹은 동정하는 척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고양이 쥐생각하다. 중국어에서도 고양이 그리고 쥐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바로 猫哭老鼠假慈悲 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양이가 쥐를 맛있게 먹으려고 잡아놨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정말 얘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 이 불쌍한 신세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슬프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猫哭老鼠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식적인 자비입니다. 그래서 假慈悲라고 한 거예요. 猫哭老鼠假慈悲라고 하면 고양이가 쥐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뒷부분에 假慈悲는 생략해서 그냥 猫哭老鼠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예문 하나 볼까요? 그가 갑자기 너한테 잘하는 것은 틀림없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 거야 라는 표현. 그가 갑자기 너한테 잘하는 것. 他突然对你好. 틀림없이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걸 거야 는 肯定是猫哭老鼠假慈悲。 무슨 꿍꿍이가 있어 할 때는 有什么企图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企图는 의도, 의도하다, 도모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인데요. 他突然对你好肯定是猫哭老鼠假慈悲有什么企图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好了吗? 자, 오늘 표현에 대해서 이제 발음 연습 들어갈게요.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고양이 쥐생각하다. 猫哭老鼠假慈悲猫哭老鼠假慈悲 그가 갑자기 너한테 잘하는 건 틀림없이 고양이가 쥐생각하는 것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他突然对你好 肯定是猫哭老鼠假慈悲有什么企图他突然对你好肯定是猫哭老鼠假慈悲有什么企图 네, 오늘은 고양이 쥐생각하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매였습니다. 再见.